부이부이. 다은쌤의 메이크업 탐구 생활.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메이커 탐구 생활 재료 탐구 7편. 우드락 자르기 팁. 원은 어떻게? 우드락을 가위와 칼로 잘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 1티의 얇은 우드락은 가위로도 쉽게 잘 잘립니다. 하지만 우드락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가위에 이에 눌려 찌그러지거나 제대로 잘리지 않습니다. 10티는 아예 잘리지도 않네요. 이번엔 커터칼로 우드락을 잘라보겠습니다. 칼질을 할때 날을 길게 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? 매우 위험합니다. 적당량의 한두 칸에서 세 칸의 칼날을 빼고 쓱 자르면 얇은 우드락은 쉽게 잘립니다. 문제는 두꺼운 우드락입니다. 일반 커터날은 칼날 잠금 기능이 없어서요.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날이 흔들리고 움직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꺼운 우드락을 자를 때는 칼날 잠금 기능이 있는 커터칼이 더 좋습니다. 두꺼운 우드락은 한 번에 자르기보다는 칼질을 여러 번 천천히 해서 잘라야 깔끔한 잘린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종이가 덧붙여진 폼보드도 한 번에 자를 수 없는데요. 다 잘린 것 같아서 손으로 뜯으려고 하면, 네, 이렇게 정말 다 뜯어집니다. 여러분, 칼질은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안전하게 하세요. 직선은 자를 대고 칼질할 수 있지만 우드락을 원으로 자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려놓은 원 위를 칼로 따라서 잘라봤습니다. 삐뚤빼뚤 잘 잘리지 않았는데요. 우드락은 사포로 다듬어 줄수 있습니다. 거친 단면을 사포로 갈아서 다듬을 수는 있지만 이미 칼질로 인해 우드락이 뜯겨나간 부분은요, 울퉁불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우드락을 원으로 자르고 싶을 때 다은쌤의 팁은요, 자를 이용해서 원 주변의 접선으로 여러 번, 여러 번 잘라줍니다. 접선으로 자르는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원의 모양이 더 가까워지는데요. 자를 이용해서 깨끗이 최대한 자른 다음에 사포로 다듬어주면 깔끔한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폼보드에 붙은 종이의 기능을 활용해서 일부러 다 자르지 않고 종이 부분을 남겨두게 되면 접혔다 펼쳤다 하는 무엇인가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? 자,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